안녕하세요. 채널 S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배구 선수 김연경입니다. 조금 예전에 제 저를 좀 많이 책에서 이렇게 보게 돼서, 왜냐면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새록새록 떠오르니까 되게 모르겠어요. 되게 감수성이 갑자기 풍부해지고 감정적으로 막 변하고 사람이 막 되게 내가 이랬었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, 그러니까 되게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예전에 그런 또 추억이라든지 예전에 고생했던 것들, 힘들었던 것들이 다 필름처럼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, 진짜 다시 열심히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실패 없이 성장했다, 뭐 노력 없이 여기까지 왔다, 뭐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잘 됐을 것이다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 것 같고, 또 강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. 근데 이 책을 보시면은 진짜 제 내면도 약간 여성여성한 그런 내면도 좀 있고, 약한 김연경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,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정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뭔가 도전해야 될 사람들한테 조금 많은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좀 교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엄청 힘들게 진짜 학창 시절을 보냈죠. 경기에 나가야 되는지만 어떤 시세 조건이 좋지 않아서 못 나갔던 경기들도 많았고, 또 그런 최고참인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후배들한테 또 밀려서 또 가지도 못했고, 그래도 뭐 자존심도 많이 상했던 적도 많았고, 또 그만둬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적도 있었고, 그런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, 그런 힘들 때마다 그냥 뭐 나는 그냥 무조건 된다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, 그런 들을 계속 도전적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. 꼽기가 힘든 것 같아요, 진짜. 많은 진짜 힘듦이 있었어서, 솔직히 하장 시절에도 되게 힘듦이 있었고, 또 프로에 갔을 때도 또 힘듦이 있었고, 또 이적 문제 때문에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, 또 해외 가서 또 적응하는데도 힘듦이 있었고,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,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가장 크게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뭐 적응했었을 때, 그런 초반에 해외 나갔을 때 적응 못하고 좀 힘들었을 때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많이 힘들었었고, 또 올림픽에서 어쩌면 제가 성적을 못 내고 이렇게 져서 속상한 그런 것들도 많이 상심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, 힘든 게 많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. 운동 선수라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, 이렇게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랐고,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뭐 나한테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무시한다든지 이럴 때 방법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건 또 시간적으로 너무 길게 되고,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운동선수로서 할 수 있는 건 진짜 보여주자, 뭐 진짜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면 모든 게 바뀐다라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연히 진짜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했었고, 결국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이악물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바깥에서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. 흔히 얘기하는 막 게임 뭐 아세요? 뭐 펌프나 막 이런 거, DDI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. 그런 거에서도 막 그런 조그만 그런 게임에서도 막 이기려고 막 노력하고, 막 지면은 막 열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해 막 이래가지고 막 하고, 진짜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승부욕이 막 넘쳤었고, 모든 작은 게임에도 막 이기려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, 지금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여유로움이라 그래야 되나? 이제는 야 여기서 뭐 하냐, 이거 뭐 진짜 제대로 된 걸 이겨야지, 뭐 이거에서 자도 된다고 막 그렇게 될 정도로 좀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,
네,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제가 올해 대표팀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면 뭐 어린 선수들도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저도 은퇴를 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4년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4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음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뭐 3년 뒤면 제가 이제 33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되게 적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네 제가 봤을 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. 올림픽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금메달이면 정말 좋겠죠. 근데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정말 메달을 한 번은 네, 따고 은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래서 메달을 꼭 네, 따고 싶어요 정말. 네. 이거를 계속 뭐 죽을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건 힘든 거니까 언젠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정말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한 번에 확 무너지냐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최고점에 있을 때가 얼마만큼 유지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하려고 발악을 하겠죠. 예, 그렇게 하다가 뭐 안 되면은 조금씩 예, 내려오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,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, 뭐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뭐 네, 할 수 없죠. 뭐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노력을 네,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네,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,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하자라는 네, 생각을 항상 하죠. 모르겠어요 진짜 뭐를 하고 싶은지 얘기하다시피 미국 쪽에 가서 네, 좀 배구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행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도자 쪽으로 나가서 선수를 가르치는 게 맞는 건지도 있고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번에 제가 책이 아다시피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뭐 조금이나마 많은 교훈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거나 앞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이번 앞으로 열심히 해서 코트 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주세요.